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 맘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집에 제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화이트 그린인데요.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물풀이다요 사장님께서 이래 주셨는데요. 정말 크고, 이렇게 머릿수도 많고요. 그렇죠. 제가요, 요즘 바빠서요. 이렇게 자랑할 사도 없네요.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봤으면 엄청 짱짱하고 좋아요. 네, 이거 라우리도 선물인데요. 얘는 힐링다요 사장님이 주셨어요. 저는 라우리 잘못 키워요. 우리 집에 햇빛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왕지 주셨으니까.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아이인데요. 조심히 키워야 되겠어요. 이것도 힐링다육에서 주신 겁니다. 네, 이름이 이제 몬스터 미켈란젤로.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봤어요. 요 전부 지금 변이가 왔어요. 네, 끝은 이렇게 물이 싹 들어가 예쁘죠. 이렇게 자구도 지금 두 개는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꽃대도 물고 있고. 예, 너무나 이제 큰 대품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두 사장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큰 대품들 잘 사놨잖아요. 예,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허무합니다. 바라만 봐도. 예, 좀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쁘죠? 네, 이제부터는 제가 키우고 있던 애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요거 제가 연탄 난로 피우기 전 내만 해도요. 색이 정말 이뻤었는데요. 지금 이런 저는 이래 물 빠진 걸 모르고 지냈어요.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심하게 물이 막 많이 빠졌네요. 지금요, 요거는 그린이고요. 요거는 이제 에보니 종인데요. 지금 애들이요. 너무 물이 빠져갖고 안 예뻐요. 네. 이 아이는 두들레과인데요. 저는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올때 요거 그냥 그린이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린이 후에 또 하나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요. 두 아이가 안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뭐 설산 교배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설산 교배종이면 교배종이고 뭐 그래서 이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먼지가 앉아서요. 지금 얼룩덜룩하죠. 이건 여름에 뭐다 주고 가던 거예요. 막 시들시들 막 말큰거리고 그냥 아유 막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요 위에 요 뼈속 나온 거 이제 가을에 들어서면서 막 폭풍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물도 확 주고 막 가을에 들어서면서요. 저면 가서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 겁나서 물도 안 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폭풍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거 지금 먼지가 많이 앉아서 그러지요. 눈이 뻘겋게 앉은 거 이제 자꾸 이제 위에서 막 물 주고 그랬던지 이렇게 다 닦여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그냥 겨울나기 힘들지만은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지금 제가요 요몇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한스 에본인데요. 지금 자구가 지금 자기 엄마만 지금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자구가 지금 4개인데, 이렇게 그냥 키워야 되나, 아니면은 또 분갈이를 해서 더큰 데로 옮겨줘야 하나, 이거 조금 고민이 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자리가 비좁아요, 막. 너무나 막 갑자기 이렇게 자구들이 커지갖고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키우는 게 좋겠죠? 제가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화분에다가 옮겨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음하게 자구가 지금 6개가 달려갖고 이렇게 이거는 외래 옆으로 길게 나와요. 자구가 지금 밑에 6개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름을 모르고 데리고 온 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크죠. 이것도 어마하게 큰 아이입니다. 이것도 또 지금 화분이 적잖아요. 화분도 뭐 이거는 저거 이거 심는 다육이 심는 화분이 아니고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무슨 아이 이거는 또 둥근잎 비치홀이 된대요. 일단은 이제 위에 요큰 아이들만 달린 걸 사가 왔는데요. 여기 밑에 아이들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군생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어마하게 이쁘고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막 밖에서 키울 때는 그랬는데 들어와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조금은. 그리고 속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구들이 한 5개인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이거. 둥근잎 비치홀이 됩니다 이거.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름 모르고 그냥 막 사놓을 때 이제 요거 10,000원짜린가 사왔어요. 10,000원 주고. 근데 지금요 요거 이제 변이종이 왔습니다. 잎장마다 이제 줄이 가고요. 또 이제 색이 변한 잎장도 있어요. 반은 파란색, 반은 또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변하는 그 입장이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금으로 이제 변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화이트 에보니라고 이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제가 이거 너무나 키우고 싶었어요. 이거 아이는 이제 제가 좀 큼직한 거 하나 사다가 고가를 주고 이제 사다가 작년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샀으니까요. 그거 정말 아깝게 그거는 물을 푹푹 주고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새로 드린 아이입니다. 조그마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아이를 두 아이를 이제 사다가 심었는데 똑같은 거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크니까 달라졌어요. 두 아이가 완전 다른 아이죠. 요거 이름 좀 아시는 분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좀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이렇게 커가면서 조그만한 거 아주 막 500원짜리 같은 거막 그보다 좀큰 아이를 심은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정말 빨갛게 물들은 아이인데 퍼링크. 퍼링크 진짜 이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싹 지금 뭐 물 빠지고 있네요. 얘도 프랭크는 제가 두개 키우고 있어요. 예, 언슬로입니다. 언슬로도 이제 머리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막 완전 막 성장이 막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러면 안 좋은 거죠. 딱을 키워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막 빛도 잘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라조야 철아네요. 예, 라조야 철아는 요거 중간에 조그만 거 그거 보고 샀죠. 빨간 포트 그 정도에 심은 거 지어 있었어요. 고마웠는데 생얼이 옆에 여러 네 개가 조그만 거 달려 있었고요. 말하자면 요거 가운데 철아가 그 중에서 제일 컸고요 그때. 그런데 옆에 아이가 이렇게 막 바로 커져가지고 또 이렇게 철화로 변하네요. 다 변했어요, 지금 이거. 얘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지금 1년 반을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시멘트 화분입니다. 이거 제가 막 멋스럽게 만드는 거, 이거. 옮기다가 자구가 떨어질까 봐도 걱정되고요. 얘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제 봄 되면은요 예쁜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줄 겁니다. 얘도 심어줘야 되겠어요. 예뻐요 얘도. 그리고 이 아이는 엔젤리나. 이거는 제가요 이거 하나에 진짜 5만원, 실제는 7만원, 7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비싸다고 예, 뭐 그러니까 이거 5만원에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져왔는데 5만원도 뭐 저에게는 이제 비싼 다육이죠. 예, 그래도 예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은데 잘 되고 있어요. 도테랑. 예, 도테랑 제가 이번에 나눔하면서 5개나 뽑아 보냈잖아요, 합식한 거. 그래 도테랑이 이제는 없나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또 많아요. 예. 합식한 거 말고도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1,000원짜리 이제 사다 심은 걸 거예요. 이렇게 자구가 있는 걸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심은 건지 잘 모르겠고 뭐. 이 아이는 이제 변이종이 온 거 도테랑입니다. 백색으로 이제 줄이 가고 또 백색으로도 막 여기저기 줄이 갔고요. 저쪽엔 또 저렇게 흰색 진짜 백색으로 저렇게 변이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백금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도테랑입니다. 이제 변이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좀 변하려면 좀 확 변하든가. 그래서 이래 줄이 가고 그냥. 근데 이제 이거 입장돼서 이제 이꽃이 한 아이는 안 크더라고요. 이 검은 검인가 봐요. 다른 아이들은 다 컸는데 그거는 아직 돈자 500원짜리 만해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요 이렇게 파란 아이를 들고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농장에 다니면서 보면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잖아요. 색도 이쁘고. 그래서 제 그 아이들은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물 들었을 때 좀 찍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확 빠졌네요. 물이 다 쭉 빠졌네요. 얘도 지금 화분이 너무 적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분 큰 거를 이제 또 제가 사다가 좀 심어 줘야 될, 분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그죠. 나지막한 거 이거는 분재용 그 화분 그거에다가 제가 이거 심어줬더니 이렇게 너무 컸어요. 큰 데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